아, 저희가 여기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 여기 구성이요. 이렇게 고급반 듣는 분 이루반이 있고 목요반이 있고 그다음에 토요반은 이제 저기 특강으로 제가 빼놨는데 저희 이제 203호 반은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들이 203호에서 이제 실전을 하는 거를 하는데 이제 아 이렇게 공부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연구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3호 선생님들 먼저 제가 그 저기를 연구반을 그 했는데 연구반에서 뭐를 할 거냐면 앞으로 이제 그 각자 이제 살아갈 수 있게끔 각자 자기의 그 저기 소통 창구를 만드는 그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선생님들이 맨날 공부만 할 게 아니잖아. 먼 훗날에 그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박소연이라는 이름을 보고 왔는데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그 개인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그 좋을 수도 있는데 때때로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러면 박소연한테 가서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온전하게 선생님들 이름 걸고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소통 창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약간 물병자리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시중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번역을 하자. 먼저 첫 번째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보니까 번역이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그 1년 운대 번역 있잖아요. 우리 이달의 운세. 그다음에 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 보면 그 1년 운대가 책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책이 나와서 지역파 여기다 아까 나눴었지. 들렸죠? 네, 하나 줘 보세요. 그래서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요. 미국 기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기 우리 정서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하나만 가져오지 두 개만 가져와.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요. 어제 재본을 해가지고 왔어요. 어제 이제 선생님들 지금 하려고 이렇게 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근데 이게 해년마다 나와요. 그래서 그 저기 이거를 번역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맞게끔 다시 지금 시간이 되면은 하려고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책이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저는 한 3년을 내다보고 하거든요. 3년을 내다보면 흐름을 이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선생님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흐름을 읽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 실제 네이탈 차트를 보고서 트렌지 차트를 보고서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습을 지금 하려고 지금 연구반을 제가 모집을 했어요. 물론 선생님들은 1차적으로 203호이고 203호 선생님들하고 지금 먼저 하고 나서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하고 나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을 하겠다. 우리 저기 하면서 그래서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문구 자체가 짧아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면 짧은 문장이 훨씬 더 어려워요. 차라리 긴 문장은 앞뒤 문장 파악해가지고 알 수 있는데 짧은 문장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봐가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 선생님들 자료를 좀 이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다시 연구반이잖아. 연구를 해서 다시 이제 만들어내야지.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월별은요. 처음에 1, 2월 달만 어렵고요. 월별을 얼마나 조금 나왔냐면 요것만큼밖에 안 나와. 한 장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처음만 조금 어려울 거다. 근데 그 다음에는 패턴을 알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할 거예요. 번역을 아직 정해진 않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저기 참여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이제 지금 정해놨고요. 일단 보고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책은 어떤 거 해야 될지. 원래는 하지혜 선생님을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 플라넷 인 러브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책 되게 두툼하거든요. 플라넷 인 러브 책. 근데 이제 이 책 또한 그 저기 보면 제가 번역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서 번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소통이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뭐냐. 지금 이걸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접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번역하실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꼭 들어오고 싶으신 분. 아무튼 선생님도 고민이 좀. 한 의사를 물어본 거예요. 꼭 들어오고 싶으신 분.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정말 저기 하시면 얘기해줘 보세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일단 203호 먼저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그렇지. 저렇게 할 게 많은 분은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요, 진짜로 할 게 많은 분 오시면 안 되고, 할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좀 여기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만 오셔야 돼. 그래서 그런 분만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좀 집중해야 되는, 그 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번역을 거의 한 6년 해봤잖아요. 6년 너무 힘들었어.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못하겠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지. 힘들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통창구 만드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자립할 수 있게. 여기에 취지가 뭐냐면 각자의 독립을 위해서예요. 여기 취지. 그래야, 그리고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선생님들만의 소통창구는 선생님들의 소통창구니까 어떻게 꾸미든지 알아서 꾸미면 돼. 근데 이제 꾸미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모르잖아. 모르는데 그냥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보자.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선생님들만의 그러한 어스트럴러저가 돼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